안녕하세요. 다다다 TV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한복을 입을 때 같이 코디하기 좋은 귀도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패턴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들기 영상 시작할게요. 준비물은 실크 누비 원단, 털 원단, 밍크 털, 리본 끈을 만들 원단, 저는 양단을 사용했어요. 자수 패치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제가 사용한 것과 다른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취향에 맞게 준비해주세요. 먼저 패턴을 출력한 뒤에 테두리 선을 따라서 오려주세요. 누비 원단의 재봉선에 맞게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패턴이 삐뚤어지지 않게 올리고 중심 부분을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테두리를 따라서 그려줍니다. 반대편도 중심선에 맞춰서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린 선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자른 원단 위에 패턴을 올려놓고 중심선을 표시해주세요. 이번에는 털 원단 위에 방금 자른 원단을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위에 원단과 동일한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이번에는 리본끈을 만들어 볼게요. 리본끈으로 사용할 원단 위에 가로 45cm, 세로 6cm로 네모 두 개를 그려주세요. 그린 선을 따라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원단의 안쪽을 향하게 놓은 뒤 긴 끝부분을 안으로 1cm씩 다려주세요. 다린 끈을 반으로 접어서 또 한 번 다려줍니다. 짧은 쪽 끝은 한쪽만 안으로 1cm 다려주세요. 긴 쪽의 밑에 부분만 한 번 접고 그 다음 짧은 쪽을 안으로 접어줍니다. 원단을 반으로 접은 뒤에 위에 긴 쪽의 원단 끝을 아래쪽에 접힌 부분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다린 부분을 모두 고정한 뒤에 원단의 끝을 기역자 모양으로 재봉해주세요. 이번에는 밍크털을 재봉해 볼게요. 누비 원단의 겉면의 직선 부분 쪽에 밍크털을 올려줍니다. 밍크털의 끝은 밖으로 1cm 정도 접어주세요. 원단의 테두리를 따라서 털을 둘러가며 고정해줍니다. 곡선 부분은 그냥 두르면 예쁘게 재봉되지 않기 때문에 털에 가깝게 대략 1cm 정도 간격으로 가위집을 낸 뒤에 고정해줍니다. 마무리 부분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접어놓았던 원단의 끝과 같은 사이즈로 잘라놓고 고정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재봉할 건데요. 밍크털과 끈 사이 부분을 재봉해주세요. 털이 찝히지 않도록 원단 쪽으로 털을 빼가면서 재봉합니다. 이번에는 끈을 달아볼 거예요. 누비 원단의 끈 위치 표시한 부분을 겉에서 잘 보이도록 다시 표시해줍니다. 재봉하지 않은 끈의 끝부분의 중심을 방금 표시한 중심에 맞게 올려놓고 고정해주세요. 끈의 끝부분을 대략 0.5cm로 재봉해줍니다. 그냥 만들면 심심해서 자수 패치로 장식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자수 패치를 올려서 고정한 뒤에 손바느질 해줍니다.
때 실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금씩만 떠서 손바느질 해주세요. 끈이 원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원단 안쪽으로 모두 놓아주세요. 누비 원단과 털 원단의 중심을 맞춘 뒤에 모두 고정해줍니다. 창구멍 부분을 대략 7cm 정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재봉한 선 그대로 재봉해주세요. 재봉하실 때는 털이 원단 안으로 들어가도록 손으로 밀어 넣으면서 재봉합니다. 원단의 곡선 부분은 그냥 뒤집으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봉선에 가깝게 V자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창구멍으로 모두 뒤집어주세요. 원단의 끝에 털이 끼인 부분은 송곳으로 빼줍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빼주면 털이 살아나서 더 예쁩니다. 창구멍 부분은 원단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위에 원단과 아래 원단을 왔다 갔다 하며 손바느질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겉에 자수 패치를 부착해서 너무 예쁘고 안에는 부들부들 털이 있어서 따뜻해요. 이렇게 귀에 하면 귀돌이나 볼기로 사용 가능하고 목에 하면 목도리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한복이랑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시거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